어, 지금 내 거야? 아, 네네. 아, 처음 하는 사람이다. 시작했어요? 아직 예정. 시작 아직 안 했어요. 제가 지금 한 100개 정도 넣었습니다. 좀만 기다리세요. 기다리신 분들이. 시작했어. 갑자기 시작했어. 안녕하세요. 네, 둘, 셋, 찾았다. 오마이걸. 안녕하세요. 오마이걸 표정 승희입니다. 네,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죠? 저희도 또한 많이 기다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이고, 여기 광고가 나오네. 아니, 지금 사실 저희가 오랜만에 또 디스패치로 찾아뵙게 되었는데, 여러분 네.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내세요. 지금 댓글이 좀 난리가 났습니다. 안녕, 소나트. 소나트. 사실 오늘 찾아오는 이유 알고 계신가요? 네, 사실 근데 밖에 나가기가 요즘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미라클 여러분들의 텐션을 올려주기 위해서 저희 둘이 뭉쳤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지콕 라이브! 지콕콕 라이브! 아, 사실은 요즘 날씨가 정말 오락가락하고 네, 오 와우! 네. 정말 텐션이 와! 네, 정말 동잡을 수가 없는데요. 아, 네네. 네, 아니 사실 저희가 요즘 날씨에 맞는 노래 추천도 하고 네. 좋아하는 노래도 조금 불러보고 네. 미라클의 리어 플레이리스트를 조금 저희가 조금 채워드리려고 왔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Let's go! 승희야, 너부터 해. 네, 제가 일단 처음 시작할 노래는요. 바로 추천곡 하나 말해줘. 추천곡은? 어. 아, 처음에! 전 사실 이 곡으로 딱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자, 따끈따끈한 신곡이 나오고 데뷔 6년차 만에 처음 솔로 음원을 낸 아, 있으려나 지금 바로? 오마이걸 유아씨의 어, 있다 스페아이! 와, 스페아이! 여러분 함께 즐겨요. 어, 스페아이 맞췄어. 오, 역시 Let's go! 어느 날 조금 낯선 곳에 눈을 떴지 온몸에 부드러운 털이 자라나고 머리에 왜 에코가 그런 꿈 이상한 꿈 꿈 아니야 곳이야 아 죄송해요 앨범도 왔고 제가 뮤직비디오도 리액션도 네. 했고 어머
어머. 우리 유아 하트는 오늘 유아의 첫 번만을 기다리고 있고요. 아, 네네네. 그리고 저 집에서 이제 베이킹을 또 해가지고. 아, 언니 오늘 한 거 있잖아요. 네, 오늘 한 거 대박 사건인 게 있는데. 말해주세요. 말했으면 들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아, 아직 스포라서? 아, 스포?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디스패치만을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제가 마가레트 과자에 크림치즈를 발라가지고 냉장고에 하루를 냅둬놓고 먹었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효가레트라고. 효가레트! 효가레트로 만든 제 시그니처 메뉴거든요. 네, 많이 사랑해주시길 바랄게요. 한번 드셔도 진짜 맛있어요. 그렇게 해서 한번 드셔보세요. 네, 진짜 맛있습니다. 언니가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네, 저도 한 곡 불러볼게요. 그럼요, 이제 언니도 한 곡 해야죠. 네, 그럼 저도 한 곡을 불러보겠는데 저는 조금 약간 이런 싱숭생숭할 때는 싱숭생숭할 때? 싱숭생숭할 때는 약간 저는 약간 발라드 팀을 어?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옛날부터 좋아하던 발라드를 한 곡 준비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들죠? 이거 잠금 해제해주셔. 네. 아, 오케이. 네, 오케이. 저희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셨어요, 비밀번호를. 이제 저희는 We are the one입니다. 여기에 여기서 그냥 MR은 없는 거죠. MR은 없고 노래에 맞춰서 불러보겠습니다. 저는 열심히 하트를 누르고 있을게요. 근데 언니 오늘따라 머리를 질끈 묶고 여기 어깨 부분을 살리셔서 그런지 네. 굉장히 어깨 깡패같아요. 감사해요. 이 노래 뭐냐면 에이리 선배님의 I'm in love이라는 노래. 다시 처음부터 다시 말한테 뭐 너네는 나 알고 있나요? 내 그대만 생각해요. 함께 있고 싶죠. 언제부턴가 그대는 내 전부가 됐고 그대 없이 하루도 살 수가 없어. I know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죠. 믿고 싶어요. 변하지 않기. 만약 그대 나를 좋아.
맞습니다. 비니 맞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네네네네. 그래서 사실 저희가 또 노래 추천을 또 해드릴 건데 승희 씨 네. 노래 추천 또 한 거 해주세요. 아, 저는 이 노래 진짜 너무너무 좋아하는 노래예요. 야. 제가 아 지금 바로 하면 되죠 노래. 아니야 너 추천해줘. 아 네 제가 바로 추천을 또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아까 담아놨는데 미리 그러네. 네. 그러네. 저는 바로 내 거 그랬어. 아무도 죄송해요. 그랬어. 아, 이게 다시 연결해. 오케이. 연결 안 해도 되겠죠? 오케이. 연결. 오케이. 오케이. 저는 데이식스 분들의 Love Me or Leave Me입니다. 이 노래 정말 너무 좋거든요. 데이식스 분들 노래 좋죠. 불러주세요 이거. 이거 언제 듣나요 주로? 언제 들을까요? 그냥 매일 들으세요. 네. 스페아이처럼 모든 건 너에게 달려서 난 지켜볼 수밖에 없어 끝이나 끝이 아닌지는 너의 마음으로 결정돼 가까이로 가요 근데 왜
진행 보느라고. 아이고. 목소리가 너무 좋다고 해요. 어떤 상황에 어떤 노래를 추천을 받고 싶은지. 그것도 올려주세요. 올려주세요, 여러분.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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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행복해 보여요, 언니들 덕분에 저도 행복해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와, 계곡물보다 맑은 목소리. 맞습니다, 일곱수입니다. 어떤? 아, 독서실 가서 네. 의자에 앉아서 진행을 하고 싶을 때 듣기 좋은 노래 추천한대요. 독서실에 갔는데 집에 가고 싶어. 네. 언니 언니 어떤 노래 들어야 되나? 아, 근데 해야 할 게 좀 많아. 해야 할 게 많아? 네. 시간을 거슬러? 오! 시간을 거슬러 갈수록 나요.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독서실에 앉아서 공부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오, 누군가를 기억하고 싶을 때는 무슨 노래가 좋아요? 기억하고 싶을 때? 나를 잊지 말아요. 10년이 10년 아니야? 10년이 지나도 10년은 너무 짧죠? 아, 숙제할 때 듣기 좋은 노래. 숙제할 때는 약간 링링링링링 링링링링 절대 못하죠. 숙제 절대 못하죠. 아, 운동할 때 힘들 때가 있는데 무슨 노래를 들어야 할까요? 운동할 때는 시간이 빨리 가는 노래를 들어야 되거든요. 맞아 맞아. 그저 하염없이 눈물이 나. 그저 하염없이 서글퍼져. 네가 떠나. 네. 학원 끝나고 집 갈 때 무슨 노래를 들어야 될까요? 자, 뚜뚜뚜뚜뚜. 자기 홍보하시면. 자극적으로 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정말 상큼하고요. 듣을 때 정말 퇴근에 지쳐 있잖아요. 네네, 지친 자세를 보고 자세를 자세를 보면 네네네 정말 기분이가 좋아집니다, 여러분. 네, 자극성을 들어보세요. 오,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또 댓글도 많이 많이 네 읽어봤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저희의 추천곡을 통해서 플레이리스트를 네. 다들 이제 저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또 저희가 또 곧이어서도 또 라이브를 하잖아요. 맞아요. 곧이어서 이제 3시 반. 맞죠? 네. 3시 반에 또 라이브를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3시 반에도 또 와서 참석해서 자리를 빛내주세요. 빛내주세요, 반짝반짝. 이렇게 빛낼 때는 어떤 노래 들어야 되죠? 빛낼 때요? 자리를 빛낼 때요? 네. 아, 좋은 방법이 생각났어요. 무슨 방법이죠? 이렇게 네. 무슨 자리 때마다 네. 노래 듣기는 네. 성가할까봐요. 왜요? 그냥 서로 얼굴 보면서 얘기 나눠요.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 이따 만날 때는 어떤 노래 들을까요? 이따 만날 때는 그냥 뭐 살짝 설레서 들으면서 기다릴까요? 네, 맞습니다. 그럼 우리 살짝 설레서 들으면서 이따 만납시다. 안녕. 안녕. 살짝 설레서 난 뚱뚱뚱뚱뚱뚱난난난난난 그럴 리 없지만 살짝 설레서 난 3시 30분에 만나요. 3시 30분에 만나요.